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은 게더타운을 회원 가입하고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이 게더타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더타운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스페이스와 디스커버라고 나올 거예요.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방문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디스커버는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공유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URL을 통해 복사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게더타운을 해보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 거로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맵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들어갔을 때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오피스, 뭐 시즌널, 익스페리언스, 소셜, 컨퍼런스, 뭐 에듀케이션, 블랭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양한 컨셉에 있는 템플릿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루프탑 파티, 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이런 해변가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런 컨퍼런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주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블랭크로 들어가시면 돼요. 또는 이 엠티 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가상 오피스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오피스에 가시면 좀 더 적합한 맵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에듀이너스 가상 오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요. 이 중에서도 이용하는 인원 수가 뭐 2명에서 25명 이 정도로 적당한 인원이 들어가 있죠. 25명에서 50명이면 좀 더 크겠죠? 50명에서 100명까지 하면 훨씬 더 큰 오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번역을 같이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늑한 사무실, 소규모 팀을 위한 에스프레소 영감의 사무실 공간 특징. 뭐 아늑한 게 좋으니까 저 요거 한번 해볼게요. 공간 세부 정보, 프리티어는 25명의 온라인 사용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2명에서 25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간 이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간이 생성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듀이너스 버추얼 오피스, 저는 이렇게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어는 안 되고 영어로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무엇을 위해 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것의 답변 필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저는 원격 사무실 하고 공간 만들기 가볼게요. 이 게더는 꼭 여러분들이 크롬으로 접속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아바타가 나오는데요. 자, 캐릭터를 다시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가셔서 난 이번에는 요걸 바꿔볼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비디오 다 끄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만약에 여러 개로 꽂혀 있다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인 더 게더링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헬로 예진 하면서 간단하게 안내해 주는데요. 키보드에서 이 방향키 있죠. 이 방향키가 여러분들이 이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향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소거 하거나 음소거 해지할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 Interacting with Object. 여기서 이 오브젝트라는 말이 좀 낯서실 텐데 이런 거 있죠.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 다 이 게더타운에서는 오브젝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더타운 이용하실 때 오브젝트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으실 거예요. 이 오브젝트라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안내판 안에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바로 이 키보드에서 X버튼, 이 버튼을 눌러야지 그 오브젝트에 걸려있는 어떤 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버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X버튼을 누르면 어떤 게 나오느냐? 다양한 모든 오브젝트를 인터랙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게임도 있고요. 비디오를 볼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셔서 링크를 걸어놓으면 이 TV에서 X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영상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뷰 포스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 PDF나 어떤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이트보드라는 오브젝트에다 X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같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글씨를 작성할 수 있고요. 파일 같은 것들을 여기 인베디드, 삽입을 해놔서 그걸 가지고 뭐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메시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X라는 키보드 버튼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오브젝트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Ready to go. 아주 아늑한 공간이 딱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이 카피링크로 들어가셔서 어디에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게더타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런 카페트도 되게 예쁘게 잘 깔려져 있고요. 와, 컴퓨터도 지금 보니까 한 8개, 12개 정도 돼요. 저희 에듀너스가 이렇게 12명의 직원이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팅룸 이렇게 크게 두 개나 있어요. 식물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요, 이런 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한국어로는 물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물건들, 소파들, 카페트 이런 것들은 다 오브젝트라고 통일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여기에 내가 뭘 빼고 또는 더 추가하고 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템플릿 선정하는 거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